안녕하세요. 히어링몰 러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품 편집샵 로지 대표 오세혁입니다. 네, 또 스톤 아일랜드 자켓 바람막이를 한번 볼 텐데요. 지난번에 봤던 그 소프트 쉘 점퍼랑은 좀 다른 느낌이에요. 비슷하지만 다른 느낌인데 설명 좀 해주실까요? 어떻게 다른 거죠? 이 명칭은 라이트 소프트 쉘이라고 되어 있네요. 라이트 소프트 쉘. 지난번에 했던 네. 소프트쉘보다 약간 이제 가벼운 느낌? 그리고 그쵸. 디자인이 네. 이제 조금 다릅니다. 그게 지난번 거는 앞에 네, 전면 네. 포켓이 있으면서 요거는 양 옆에 또 이렇게 주머니 포켓으로 이제 지퍼형으로 돼 있고 그거는 네, 이건, 단추형으로 돼 있고 네, 이건 좀 덜 추운 날에 입을 수 있는 옷이라서 그런 것 같고 보시면 이 소프트쉘은 라이트라서 그런지 지난번에는 뭔가 탁 딱딱하고 탄탄한 느낌의 소프트 쉘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약간은 그래도 좀 살짝 구겨지고 이렇게 약간 얇은 느낌의 비슷하지만 좀 얇고 가벼운 느낌의 소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질이 좀 그 자부심이 있나 봐요. 테크놀로지. 그래서 이 스톤 아일랜드에서 개발한 이 재질 자체가 느낌이 좀 독특합니다. 방수, 네네, 무슨 바람, 네네. 방수 망토 같은 거 있죠? 그런 느낌에 살짝 나면서, 근데 그것보다는 좀 더 고급스럽게 네. 좀 보이는 소재입니다. 네. 안쪽 한번 볼까요? 안쪽에도 눈비에도 아무래도 네네. 강하게. 지난번에는 좀 그 뭐가 기모 처리가 되어 있었는데, 네. 그리고 안쪽에 주머니가 크게 하나. 여기 작게 두 개, 작은 거 두 개까지 있고요. 이쪽에는 큰 거 하나. 그래서 안쪽에 수납 공간이 생각보다 좀 많네요. 이쪽이 좀 특이하네요. 이쪽 수납 공간이. 이쪽에 주머니가 이렇게 큰 거 하나, 작은 거 두 개. 여기 모자가 이렇게 모자 캡으로 이렇게 캡 모자예요. 이 제품이 제일 특이한 부분이 어떤 거냐면요. 후드 부분이 이렇게 고무 처리된 거 안쪽에 고무가 처리됐고 바깥에 이렇게 캡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모자처럼. 네, 모자 같죠? 마치. 모자 앞창 같죠? 이렇게 해서 이제 썼을 때, 살짝 모자랑 같이 후드 쓴 느낌으로 연출이 될 것 같다는 거. 상당히 특이한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트 소프트 쉘 소재의 스톤 아일랜드 바람막이 점퍼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